너 잘 있었어? 너 엄청 멋있어졌다. 지금 너무 이제 바빠져가지고 거의 연예견이 됐어요. 저는 견예인이라고 부르거든요. 뭐죠? 이제 보송이 지금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드라마 촬영도 하고 있어요? 이제 배우도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여기 봐봐. 초롱초롱하게.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,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,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. 우와! 우와! 두 마리, 두 마리.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. 아! 이제 가자. 많이 잡았어. 현미라고 보솜이 동생이에요. 네, 요즘 이제 보솜이 자리를 좀 염탐하고 있는 친구인데, 네. 선미 같은 경우는 해외 입양 이제 갈 거라서 제가 계속 인보를 하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이제 보솜이 따라서 같이 바다를 데리고 나가봤는데, 선미가 좀 보솜이를 곧잘 따라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보솜이 옆에서 지금 수강하는 수강생이에요. 아 그래요? 보솜스쿨. 보솜스쿨. 네, 보솜스쿨. 저희 양식장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온 물고기들이 물이 빠지는 시간에 좀 갇히더라고요.
일하는 해녁에 보솜이 보러 많이 놀러와 주세요.